육원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두부를 으깨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두부는 면보에 넣은 후 물기를 제거하여 으깨주도록 하겠습니다. 사용한 도마는 항상 깨끗하게 정리하여 주시겠습니다. 고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고기는 항상 핏물을 제거 후 다지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점여 썰고 채를 썰어 반대 방향으로 돌린 후 잘게 썰도록 하겠습니다. 시험장에서는 너무 큰 소리로 다지지 않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. 재료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. 이제 양념하도록 하겠습니다. 양념은 소금, 5분의 1 작은술, 설탕, 8분의 1 작은술 정도, 깨소금 약간 넣으시고 후추 약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파 다진 거, 마늘 다진 거 넣어주시고 참기름 3분의 1 작은술 정도로 넣도록 하겠습니다. 잘 섞은 후에 소금 양념장을 만들어 쇠고기와 두부를 넣고 많이 치대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매끄러운 육원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이 치대주시게 되면 좋은 완성도 높은 육원전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. 많이 치대신 후에 도마에 놓으시고 육원전은 반드시 4 곱하기 0.7cm 반드시 6개를 내셔야 되기 때문에 6개 분량으로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6개 분량으로 자른 후에 먼저 두께를 0.7cm 정도로 동글동글하게 넓적하게 편 후에 옆에 살짝 각이 질 수 있게끔 손으로 만져주도록 하겠습니다. 밀가루와 계란물을 묻히도록 하겠습니다. 밀가루 준비하시고 계란 준비하셔서 깨신 후에 흰자를 한 큰술 정도 버려주도록 하겠습니다. 풋고추전이나 표고전처럼 흰자를 너무 많이 버리시게 되면 육원전은 계란의 양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주의합니다. 약간의 소금을 넣고 잘 저어주세요.
저어준 후 넓은 접시에 놓은 후 이제 밀가루 계란물을 묻혀 지져두도록 하겠습니다. 후라이팬에 식용유를 두르시고 키친타올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불을 약하게 줄여놓은 후에 밀가루 계란물을 묻히도록 하겠습니다. 밀가루는 충분히 가장자리까지 묻힐 수 있게끔 살짝 굴려서 밀가루를 털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때 잘안 되었던 완자의 모양이 있다면 잘 만들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밀가루를 충분하게 털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반드시 개수는 6개가 나와야 되므로 개수에 주의하여 주시면 되시겠습니다. 후라이팬에 식용유 두른 후 정리한 팬에 달걀물을 쪽 따라 얌전히 놓은 후 살짝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먼저 후라이팬에 닿았던 면이 예쁨으로 보셨을 때 예쁘게 생긴 면, 안이 움푹하게 들어가지 않은 면이 안쪽으로 밑에 먼저 후라이팬에 닿을 수 있게끔 주의합니다. 그리고 완자의 모양을 잡으실 때는 고기가 익으면서 가운데 부분이 살짝 위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가운데 부분을 눌러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. 놓은 후 후라이팬에 식용유를 살짝 더 둘러 고기 안쪽까지 익을 수 있게끔 준비합니다. 시험장에 가셨을 때 옆면을 굴려주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시험장에 가셔서 한쪽 면을 굴려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시겠습니다. 앞뒤로 색이 노릇노릇하게 할수 있게끔 예쁘게 지져 준비합니다. 육원전이 노릇노릇하게 예쁘게 지져졌습니다. 불을 끄시고 먼저 접시에 옮겨 담은 후 한김 나가게 식혀주세요. 한김 나가게 식힌 육원전은 제일 예쁘게 생긴 거 하나를 골라주시고, 먼저 후라이팬에 닿았던 면이 위로 올라오게 5개를 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그 위에 제일 예쁘게 생긴 거 하나를 담아서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. 육원전이 완성되었습니다.